국토부가 2023년 주요 정책 과제를 발표하면서 서울의 부동산 규제 지역 대부분을 해제하고 분양가 상한제 지역까지 대폭 해제하는 올해 첫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어제였습니다. 국토부가 2023년 주요 정책 과제를 발표하면서 올해 첫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니까 생각보다 대폭적인 규제 완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규제 지역 대부분을 해제시켰습니다. 일단 국토부에서 투기 과열 지구하고 조정 대상 지역을 대부분 해제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기재부에서 투기 지역을 역시나 대부분 해제를 시켰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만든 표를 가지고 설명드릴 텐데요. 지금 보신 표는 현재, 그러니까 2022년 11월 14일 기준 규제 지역 현황입니다.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 이렇게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었는데 이제 이것을 대부분 해제를 시키면서, 물론 그 해제의 효력 발생 시기는 2023년 1월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1월 5일 0시부터는 서울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이 4개 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역은 규제 지역이 없습니다. 다 해제시켜서 나머지 지역들은 다 비규제 지역이 된 거죠. 이렇게 4개 구만 조정 대상 지역이면서 투기 과열 지구고 투기 지역이 된 겁니다. 사실 이 규제 지역을 푼 거 외에도 이번 방안에 여러 가지 방안들이 담겨 있습니다만, 규제를 풀어주는. 그런데 이 규제 지역을 푼 것, 이것만으로도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파급 효과가 일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거래가 상당히 활성화될 텐데 그 이유는 뭐 다섯 가지를 둘 수 있습니다. 크게. 물론 이 세부적인 내용들은 제가 별도 영상 만들어서 올리겠지만 간략하게 언급한다면, 첫 번째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달라지는 거죠. 2년 거주에서 2년 보유로 바뀌는 겁니다. 조정지역에서 비조정으로 바뀌면. 그래서 실거주자가 아니더라도 투자 목적이라도 구입하시기가 조금 더 쉬워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도 배제가 되죠. 비조정 대상지역이 되면. 왜냐하면 이 양도세 중과 같은 경우는 양도 당시 기준입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를 하더라도 2023년 1월 5일 이 날짜 이후에 양도하면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는 거죠. 물론 지금 한시적으로 배제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올해 5월 9일까지였다가 1년 더 연장을 시키면서 내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배제시켜주는데, 이 4개 구가 아닌 다른 지역들은 한시적 배제 이거와 관계없이 어차피 비조정이니까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 많은 곳 취득할 때도 이점이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조정에서 비조정으로 바뀌면 취득세 중과 부분에서도 조금 자유롭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대출 부분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비규제 지역이 되면 LTV가 70%까지 나오는 거니까 실수요자든 아니면 뭐 투자 목적이든 좀 이렇게 여유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을까요? 자금 조달 계획서. 이것도 이제 비규제 지역이 되면 6억 미만 같은 경우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쓰지 않는 거니까 주택을 구입하는데 조금 더 편안함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투기과열 지구에서 재개발 재건축은 5년 동안 재당첨 제한이 있는데 이게 다 풀려버렸으니까,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이 4개 구를 제외한 21개 구는 이제 비규제 지역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재당첨 제한도 없는 거니까 투자 목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보신 분들은 충분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택을 구입하지 않을까 싶어서 좀 거래 활성화가 조금은 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분양가 상한제 지역도 대부분
해제를 시켰습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제가 별도 표를 가지고 설명드릴 텐데요. 지금 현재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꽤 많습니다. 물론 서울과 경기도에 다 몰려 있죠. 이제 2019년 12월 17일부터 적용이 되고 있는 지역들이 있는데 이 지역들 역시 대부분 해제시키면서 앞으로가 언제냐면 효력 발생 시기죠. 이건 역시 2023년 1월 5일 0시부터인데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2023년 1월 5일 0시 이후에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4개 구,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이 4개 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다 해제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도심복합사업이나 주거재생혁신지구사업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배제할 계획인데 이건 주택법을 바꿔야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법 개정사항이니까 이제 개정안 발의해가지고 이건 역시 해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건데 이제 이거는 법 개정사항이니까 실제 법안이 통과되는지를 지켜봐야겠죠. 자,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 대부분 지역을 해제했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완화 방안이고요. 세 번째는 전매 제한도 풀었습니다. 현재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간 전매 제한이 적용 중입니다. 표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현재 수도권 전매 제한 기간은 투기과열지구라면 5년, 조정지역은 3년, 그리고 이제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는 뭐 최대 10년, 그 외 지역은 최대 8년, 민간택지는 최소 6개월에서 최대 3년, 이렇게 뭐 규제적인지 아닌지 또 시세가 얼마큼인지 다 따져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비수도권 마찬가지입니다. 비수도권도 굉장히 복잡하죠. 투기과열지구는 최대 5년, 조정지역은 3년,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뭐 최대 4년, 민간택지는 뭐 6개월에서 3년, 되게 복잡한데 이제 이것을 되게 간소화시키고 그리고 최대 전매제한 기간도 축소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된 걸 보니까 수도권은 공공택지나 규제지역은 3년, 과밀역적권역은 1년, 기타는 6개월이고요. 비수도권은 공공택지나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나 도시지역은 6개월, 그리고 기타는 없습니다. 이렇게 간소화하고 최대 기간도 굉장히 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전매 제한이 완화가 됐으니까 거래에 있어서도 상당히 쉬워졌다라는 거고 경과 규정을 좀 보니까 소급 적용이 됩니다. 보시면 소급 적용. 그러니까 이거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사항입니다. 그 말은 곧 법을 바꾸는 게 아니니까 빨리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시행령을 개정하기 이전에 분양을 받았다 하더라도 만약 아직 전매 제한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개정된 시행령을 소급해서 적용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아직 전매 제한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럼에도 개정된 시행령을 소급 적용하니까 그 전매 제한 기간이 굉장히 짧아지거나 아니면 그 전매 제한 기간을 이미 지나버렸겠죠. 그럼 바로 팔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소급 적용이니까 굉장히 혜택을 많이 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실거주, 그러니까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도 폐지를 시킨대요. 이것도 굉장히 큽니다. 현재 이 분양가 상한제 주택 거주 실거주 의무 기간을 보니까 표에 나와 있죠.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은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나눠가지고 공공택지는 최대 5년, 민간택지는 최대 3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내 공공재개발 사업은 2년인데 자 이건 역시 완화를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공공재개발 일반 분양권에 적용됐던 실거주 의무를 다 폐지한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이게 주택법이라는 법을 바꾸는 개정사항이에요. 그래서 이제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지만 만약 국회 본회의 통과해서 이 법이 바뀐다면
이 실거주 의무가 이미 부과된 경우에도 개정 법률을 소급해서 적용할 예정입니다. 전매제한과 마찬가지로 실거주 의무도 소급해서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해제가 된 곳, 여기에서 분양되는 곳들은 당연히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아니니까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지 않겠죠. 이건 역시 소급해서 적용하니까 혜택을 많이 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 현재는 12억입니다. 원래 9억이었다가 최근에 12억으로 올렸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선이 12억까지는 중도금 대출이 나오는데 12억을 초과하게 되면 대출이 안 됐죠. 그런데 이것도 기준을 폐지하겠다. 분양가가 얼마든 중도금 대출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인당 허그에서는 5억까지 가능한데 이건 마찬가지로 인당 한도도 폐지를 시켜서 인당 5억에 초과해도, 그리고 분양가가 12억을 넘는다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도 폐지를 시킨다고 합니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가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별공급을 받을 수가 없죠. 그렇다 보니까 이 다자녀가구나 이런 분들이 좀 넓은 공간이 필요한데, 투기과열지구에서 넓은 것들은 당연히 9억 초과하죠. 그래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는데 이 기준을 폐지하니까 모든 주택에서 특별공급이 가능하도록 개선이 됩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법이나 법령이 아닌 주택공급 규칙, 이걸 바꾸는 거라서 올해 2월까지 이제 개정해가지고 시행 이후에 입주자 모집 승인을 하는 것부터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주택자, 청약 당첨자 기존 주택 처분도 폐지시킵니다. 현재는 이제 수도권이나 광역시 등에서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청약에 당첨이 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을 팔아야죠. 입주 가능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기준을 폐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역시나 주택 공급 규칙, 이걸 바꾸는 거니까 앞서 특별 공급 분양가 기준을 폐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올해 2월 중으로 개정 완료해서 상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순위 청약 자격 요건도 완화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현재 뭐 본 청약 이후에 당첨을 포기하거나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하는 미계약 물량에 대해서 무순위 청약은 주택이 없으신 분들, 무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한데, 그렇다 보니까 뭐 이런 물량을 해소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이건 역시도 집이 있어도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무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바꾸겠다라는 건데, 이건 마찬가지로 주택 공급 규칙을 바꾸는 거니까 올해 2월까지 개정을 해서 시행할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이제 여러분이 참고하실 만한 내용인데요. 시간 되신다면 국토부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이 자료 다운받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국토부가 올해 처음으로 발표한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살펴봤는데요. 전 정부에서 묶었던 부동산 규제들을 현 정부가 하나씩 대부분 풀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규제가 풀리면 당연히 집값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때문에 실거주자 입장이거나 아니면 투자자 입장이라도 이렇게 규제가 풀리는 것들을 잘 체크하셔서 주택을 매수하는 시기를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